미국 시총 부동의 1위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부터 현재의 팀 쿡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혁신의 아이콘이 된 애플의 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다들 예상되시겠지만 애플 시리즈도 결코 짧지 않을 것 같은데요. 편수는 늘어나겠지만 오히려 좋아 하실 거라 생각하며 애플 1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46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제대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폴 라인홀트 잡스, 바로 스티브 잡스의 아버지가 되는 인물인데요. 아, 무슨 또 아버지 얘기부터 시작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스티브 잡스의 출생의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얘기입니다. 폴은 제대 후에 동료들과 한 가지 내기를 하게 됩니다. 2주 안에 아내로 삼을 여인을 찾겠다는 것이었죠. 당시 폴은 키 180cm의 다부진 체격에 외모도 출중해 얼핏 제임스 딘을 닮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폴은 곧 운명처럼 클라라 헤코피언이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사실 클라라는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한동안 실의에 빠져 있었는데 차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마음을 가질 때쯤 폴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폴은 장난식으로 내뱉은 내기에서 이기기 위해서였는지 아님 진정한 사랑을 만나서인 건지 두 사람은 만난 지 겨우 열흘 만에 약혼까지 하게 되죠. 그렇게 결혼을 한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클라라가 자궁후에 임신으로 건강이 그리 좋지 않았으며 결혼한 지 9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계속해서 아이를 기다리던 두 사람은 결국 한 남자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입양한 아이의 이름을 스티브 잡스라고 짓게 된 것이죠. 스티브의 친부모는 집안의 반대로 결혼을 하지 못했고 아이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스티브는 잡스 집안의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그의 양부모 폴과 클라라는 입양에 대해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티브가 어릴 적에 일찍 입양 사실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는 자신이 입양아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게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7살이 되던 무렵 건너편에 살던 여자아이가 스티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친부모는 너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니? 이때 스티브는 갑자기 머리에 번개가 내리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 길로 스티브는 울면서 부모님께 달려가 자신이 버림받았는지 물었습니다. 이때 폴과 클라라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버림받은 게 아니란다. 우리가 너를 특별히 선택한 거야. 말로만 위로했던 게 아니라 그의 부모는 스티브가 진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스티브가 살아가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편 엔지니어였던 스티브의 아버지 폴은 기계와 자동차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스티브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고차를 수리할 때면 작업대의 일부분을 스티브에게 내어주며 자동차 설계의 세부 사항들을 자세히 알려주곤 했죠. 하지만 스티브는 자동차에는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버지 덕분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폴이 자동차를 비롯해 이것저것 다 고치다 보니 스티브도 자연스레 전자공학을 접할 기회가 생겼는데 이것이 스티브를 완전히 사로잡았던 겁니다. 스티브는 점점 자라날수록 범상치 않은 아이가 됐습니다. 또래보다 더 똑똑한 것은 물론 항상 모든 것을 알 것 같았던 자신의 부모님보다 자신이 더 똑똑하다는 걸 어느 날 깨닫게 되었죠. 어릴 때부터 스티브의 어머니 클라라는 스티브에게 책 읽기를 많이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 학교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죠. 머리가 출중했던 스티브에게 또래 수준에 맞는 학습은 지루했고 이내 스티브는 그 따분함을 장난으로 해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무렵에는 스티브의 장난이 극에 달했습니다. 담임 선생님 의자 밑에 포금탄을 설치해 이로 인해 선생님이 놀라서 신경경련을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폴은 학교에 종종 불려 나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폴은 학교 측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생이 공부에 흥미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건 선생과 학교의 잘못입니다. 결국 학교 측은 스티브와 함께 말썽을 피우던 친구와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스티브의 문제 행동을 제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장난은 심했지만 성적이 좋았던 스티브는 4학년 때부터는 우등반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만난 담임 선생님은 스티브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수학 능력을 평가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인 스티브가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수학 능력을 가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담임 선생님은 스티브의 부모님에게 4학년을 마치면 2학년을 월반시키자는 놀라운 제안을 하는데 스티브의 부모님은 한 학년만 월반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문제아에서 천재로 인정받게 된 스티브는 한 살 더 많은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고 당연히 그의 천재성을 더 드러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교성이 없는 성격 때문에 스티브는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겨우 한 해를 버티고 7학년이 된 스티브는 결국 부모님께 전학을 시켜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형편은 어려웠지만 스티브를 아꼈던 폴과 클라라는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털어 좀 더 환경이 좋은 학교 폭력이 없는 곳에 이사를 가서 전학을 시킵니다.
이사간 집에는 차고가 있었는데 이 차고가 아버지 폴에게는 자동차를 수리하고 스티브에게는 전자기기를 만들 수 있는 학습장이 되었죠. 그럼에도 스티브는 계속해서 문제아와 천재 사이를 오갔습니다. 스티브가 홈스테드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가는 여름방학에 그는 처음으로 마리화나의 손을 대고 한동안 약에 취해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 결국 아버지에게 마리화나를 들킨 스티브는 난생 처음 아버지와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스티브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수면 부족과 환각에 대한 중독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코카인의 100배 환각 효과를 가진 LSD까지 손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스티브는 고등학교 2, 3학년 동안 지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전자공학으로 실리콘밸리에서도 유명한 맥콜럼 선생의 3년 과정의 수업을 단 1년 만에 들으며 그의 천재성을 증명하기도 했던 겁니다. 스티브는 맥콜럼 선생의 수업에서 우연히 자신과 이름이 똑같은 홈스테드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배를 만나 친구가 됩니다. 그가 바로 스티브 워즈니악입니다. 둘 다 스티브라 편의상 스티브 워즈니악은 워즈니악으로 부르겠습니다. 스티브보다 5살 많은 워즈니악은 고교 시절 맥콜럼의 총애를 받던 애제자이자 학교의 전설이기도 했으며 스티브와 공통점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우선 둘 다 엔지니어 출신의 아버지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과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괴짜였다는 점, 그리고 남들과 다른 뛰어남 때문인지 종종 따돌림을 당했다는 점, 무엇보다 전자공학 분야에서 천재적인 기질을 가졌다는 점들, 이름뿐만 아니라 비슷한 점이 매우 많았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스티브의 아버지가 고졸 출신에다 자동차 부품을 고치는 실전에 강한 엔지니어였다면 워즈니악의 아버지는 명문학교 출신의 두뇌가 명석한 엔지니어였죠. 어쨌거나 두 스티브는 어릴 때부터 엔지니어였던 아버지들 덕분에 아버지의 작업대에서 남들보다 공학과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워즈니악은 아버지가 구독하던 전자공학 잡지들을 읽으며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특히 고성능 애니악과 같은 신형 컴퓨터들에 대한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죠. 복잡할 것 같았던 컴퓨터가 오히려 0과 1만을 이용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구동된다는 사실에 경이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편 워즈니악도 스티브처럼 천재와 문제아 사이를 넘나들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계속 말썽을 피우다 보니 낙제는 물론 근신 처분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또 한 번은 피보나치 수열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컴퓨터 사용 시간을 엄청 축내는 바람에 학교에서는 워즈니악에게 비용까지 청구했고 이 소식이 결국 부모님께 알려지며 워즈니악은 전학을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디엔자 컬리지로 전학한 워즈니악은 1년간 학교를 다닌 뒤 돈을 벌기 위해 휴학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생산 부서에서 쓰는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에 취직했는데 이때 워즈니악은 한 친구로부터 컴퓨터를 만들 때 여분으로 남겨둔 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칩을 가지고 자신이 직접 설계한 컴퓨터를 만들겠다며 헤르난데스라는 아는 동생 집 차고에서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하더니 대뜸 자신이 설계한 컴퓨터를 완성하고 말았습니다. 완성된 컴퓨터를 본 페르난데스는 자신의 학교에 워즈니악과 똑같은 괴짜가 있다며 한번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였던 거죠. 그렇게 만난 두 괴짜는 한참 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장난질부터 시작해 전자공학 설계에 대한 이야기들로 밤새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1971년 어느 날, 론 로제바움이 쓴 작은 블루박스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은 워즈니악은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스티브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블루박스란 단일 주파수로 된 전화통화 목소리를 합성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요금 계산기를 속이는 전자 제어 장치를 의미했는데요. 기사의 주 내용은 해커들이 AT&T 네트워크 신호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장거리 전화를 공짜로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워즈니악은 이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과 대화가 통할 만한 사람은 이제 막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스티브밖에 없다고 생각하고는 스티브에게 전화하여 기사를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워즈니악의 전화를 받은 스티브는 역시나 덩달아 흥분했습니다. 기사에는 전화를 연결하는 단일 주파수의 다른 신호들이 벨 시스템 테크니컬 저널이라는 잡지에 소개된 바 있으며 AT&T는 그 잡지를 각 지역 도서관 서가에서 치워달라는 요청을 하기 시작했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들은 스티브는 이 잡지가 치워지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몇 분 후 워즈니악은 차를 몰고 스티브를 데리러 왔고 두 사람은 곧장 스탠퍼드 선형 가속기 연구소에 있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일요일이라 도서관 문이 닫힌 상태긴 했지만 자주 도서관을 오가던 두 사람은 도서관에 거의 잠그지 않는 문 하나를 알고 있었죠. 그렇게 스티브와 워즈니악은 도서관에 잠입하여 잡지 더미를 미친 사람들처럼 뒤졌습니다. 마침내 전화 연결 단열 주파수에 다른 신호가 소개된 잡지를 찾아 그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장 직접 실험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워즈니악은 전자기기 부품상에 가서 아날로그 신호 생성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들을 구입했고 스티브는 가지고 있던 주파수 계수기를 챙겨왔습니다.
예전에 HP 탐구자 클럽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들어둔 주파수 계수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아날로그 신호 생성기와 계수기를 이용해 원하는 신호를 정확히 측정하여 생성해낼 수 있었습니다. 스티브와 워즈니악은 다이얼을 돌려가며 잡지에 소개된 소리들을 복제하여 테이프에 녹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즈니악과 스티브가 만든 아날로그 신호 생성기는 안타깝게도 전화회사를 속일 만큼 안정적인 소리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스티브가 만든 주파수 계수기가 신호의 불안정함을 얘기해주고 있었던 거죠. 갑작스럽게 시작된 두 괴짜의 당일치기 실험은 결국 실패하게 되는데 다음날 워즈니악이 버클리 대학으로 떠나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실험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워즈니악이 버클리에서 디지털 신호 생성기를 완성하면 그때 다시 실험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